있습니다. 오늘은 폴댄스 초보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클라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클라임 할 때 나는 팔에 힘이 없어서 못 매달릴 것 같다. 나는 뚱뚱해서 무거워서 못 매달릴 것 같다라고들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면 올라갈 때 우리가 팔 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배에도 힘을 줘야 되고 허리, 기립근 힘도 주고 특히 무릎, 발등, 발목 다 힘이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전신에 다 힘을 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배우시면은 누구든지 다 올라가실 수 있어요. 물론 집에서 그냥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요령을 알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클라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고 고정으로 해볼까요? 네. 잡고 이렇게 잡고 올라가 볼게요. 당겨서 대고 무릎 붙이고 일어나세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네. 자, 요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팔에 힘 없어서 못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올라갈 때 우리가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 제가 지금 발톱이 조금 부끄럽지만 발이 선생님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포인, 플렉스.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하시면은 이제 이게 되실 거예요. 다리 힘이 생겨서.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플렉스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플렉스해서 그냥 예쁨을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예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플렉스해도 괜찮아요. 플렉스해도 괜찮고. 그러면 여기가 계속 까져요. 여기가 까질 거예요. 여기 밴드 많이 붙여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차죠. 이렇게 발등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플렉스를 했다 치고 자 올라갈 때 보통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나는 폴을 끌어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매달리지?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매달린다는 게 아니라 폴이랑 나랑 밀당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매달린다는 생각을 하면 자 매달리면 매달리는 거 밀당하는 거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린다 버려서 버리세요. 안 매달려 폴이랑 싸우는 거예요. 폴이랑 싸우기. 그러려면 손을 위에 높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엔 일단 어색하니까 위에 잡고 해볼게요. 위에 잡고 폴을 양껏 땡겨요. 그리고 엉덩이 힘을 딱 줘서 까치발을 들고, 까치발 기본이죠? 까치발을 들고 다리를 대는데 발목 대고 포인 안 해도 돼요. 처음에 하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자 이렇게 대고 무릎을 붙이셔야 돼요. 무릎뼈, 무릎 여기 무릎이 이렇게 접혔죠? 접히면 여기 오금 접었죠? 접으면 있는 여기 넙대대한 이 볼기 같은 이 부분 여기를 대셔야 돼요. 여기를 자 폴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미세요. 딱 붙여요. 딱 붙였죠? 잡고 땡겨요. 폴을 땡기면서 엉덩이 힘주면서 밀어 올리면 허리 세워져 있죠? 이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 붙이고 또 여기 무릎 똑같은 부분 붙이셔야 돼요. 무릎끼리 붙여야 돼요. 그럼 폴을 계속 당기세요. 뒤로 넘어갈 것처럼. 여기에서 일어나세요. 무릎에 힘을 계속 주세요. 계속 무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이쪽에서 카메라맨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움직일게요. 딱 알겠죠? 여기가 붙어야 돼요. 여기가 처음에 붙이는 걸 잘 모르거나 잘 안 되거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처음에 대부분 이렇게 돼요. 자 올라가 볼게요 하면 자 발목 발등 힘 엄청 들어가요. 매달릴 때 이렇게 돼요. 자 어디 있어 어디 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올라간다 그럼 이건 진짜 팔힘입니다. 팔이 올라갈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더 빨개지고 더 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자, 여기서 올라가면서 요렇게 되는 게 안 돼야 돼요. 어. 자, 여기서 올라간다 하면서 뿍! 이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딱! 딱!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요거 잘하시면 돼요. 무릎끼리 다시 한번 당기고 내가 이렇게 폴에 붙어있으면 안 돼요. 폴에 붙어있으면 내가 폴한테 진 거예요. 폴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당겨요. 폴에서 떨어져 있죠?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어, 계속 폴을 당겨와요. 내 쪽으로 이렇게 폴을 밀어와요. 밀어와요. 자, 무릎 됐어요? 플렉스는 하세요. 플렉스 했어요? 뒤꿈치를 해요. 뒤꿈치. 자, 뒤꿈치. 뒤꿈치 보세요. 뒤꿈치. 우리가 편발은 있지만 뒤꿈치에 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홈 있죠? 여기 홈 잘 찍히고 있나요? 여기 홈을 나는 폴을 위해 태어났다. 이 홈은 폴의 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잘 나와요? 제 좀 각질이 있는데? 자, 여기 아 진짜 저 발 관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여기 홈을 여기 폴에 딱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이나요? 응. 자, 그래서 다시 자, 다시 갈게요. 플렉스 그냥 해요. 처음이니까 우리는. 그리고 무릎 붙여요. 붙이고 당기면서 홈에 끼워요. 다시 무릎 붙여요. 올려요. 난 성공했어. 성공했어. 한손 나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붙여주니까. 운동 안 했던 사람들도 요령을 이제 알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